우리 언니는 얼굴도 이쁘고 인기도 좋겠다. 사주를 보니 인기도 좋겠고 얼굴도 이쁘고 내가 한 가지로 만족을 할수 있는 사주는 못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화려하다, 도화살, 화개살 이런 것처럼 막 내가 드러나고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이런 것도 우리 언니는 좋아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이런 자리도 좋아해야 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.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딱 천성 여자 같아요. 언니는 여자 같고 애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남자들한테 어디 가도 인기가 좀 많을 사주야.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조금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. 왜냐면 결혼 생활에서 한 번에 실패, 두 번의 실패를 봐야 되는 사주를 또 갖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내가 밖에서 자꾸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언니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사주를 보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사주는 못 되거든. 자꾸 나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풀고 살아야 돼. 언니는 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에 생활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남편의 자리를 보면 남편의 자리 제가 좀떠 있는 사주기 때문에 남편하고의 크게 사이가 좋다. 애착가는 내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다. 이러기는 사실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. 그러면 밖에서 뭔가를 또 채워야 되고 우리 언니가 약간 그런 건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어떤 부분은 내가 만족스러지 못하고 비워지고 허전하니까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? 남편하고 사이가 뭐 좋나요? 어때요?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. 그리고 제가 남편 말고 따로 남자가 있거든요. 친구가 있어야 돼요, 원래. 사주를 근데 보면.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좀 작아요. 10살. 근데 언니가 걔 되게 동안이거든요. 50인데 나이에 비해서 저는 저 또래 정도 되나? 만한 아니면 뭐 4, 5살 정도 됐나? 이렇게 봤거든요. 50이 깜짝 놀랐어요. 예, 근데 그 남자가 총각이에요, 아직. 남자친구가 예. 총각. 그러면 언니가 50이니까 40 정도 되겠네. 근데 집에만 가면 계속 전화를 해서 이제 사귄 지도 한 5년 정도 됐거든요. 오래됐네. 그럼 이 남자 35이고 언니 45살 때 만났겠네요. 네네. 어이구야. 근데 어떻게 남편한테 안 들켜요? 그러니까 남편이 좀 지방에 가서 일을 좀 하고 해서 어쩌다 한 번씩 오고 하니까. 그러니까 가능하다. 그죠? 네네. 그럴 수 있겠다. 네. 근데 언니는 외로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남편을 만나면 당연히 뭐 남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내려오거든요. 이제 아예. 예,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전화도 오고, 그리고 이제 5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떼야 될 때도 된것 같고, 어떻게 해야 될지. 정리도 해야 예.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은데 근데 이 남자는 전혀 제가 심적으로 봤을 때는 헤어질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. 사실은 조금도 없고 언니랑 뭐 이런 얘기는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이 사람은 언니가 정리하고 무조건 내 여자다. 나랑만 할 것이다. 이게 딱 박혀 있어요. 그러니까 언니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. 그렇기 그니까요. 때문에 이게 심각하네요. 사실은 좀 심각해요. 그러니까 눈이 돌면 이 사람이 욱하는 성향이 좀 갖고 있어서 눈이 돌면 돌변을 할 수도 있어. 그게 제일 언니는 관건이지 뭐.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. 남편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애들이 있으니까. 아니에요. 이혼하면 안 되고 또. 그죠? 네. 근데 이 남자도 쉽게 정리가 안 된다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. 근데 집도 알까 이거. 네, 알죠. 집은 안 찾아와요. 그거는 제가 맨 처음부터 그냥 집 앞에만 들여다주고 그 근데 외에는 뭐. 제가 볼때 돌발 상황이 되면 전화를 안 받거나 뭔가 불안하고 나면 집 앞에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는 지금 떼면 안될것 같고 아직 입을 수가 들진 않았거든. 입을 수가 들진 않아서 이 사람이 올해에 또 운이 좋지도 않고
머리가 좀 아프겠어요? 제가 봐도 머리가 좀 아프겠는데, 두 사람이 이 남자가 모성 같은 엄마의 어떤 품, 속궁합도 잘 맞고, 나는 이 여자면 모든 게다 돼. 이 정도로 언니한테 많이 이제 올인을 하거든. 나이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데, 10살임에도 불구하고, 전혀 나이가 많다는 느낌을 전혀 안 받거든, 이 남자는. 네. 그렇기 때문에. 그리고 언니가 너무 동안이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건데, 진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거든. 아니면 남편한테 뭐, 내가 이 만성에서 외로워서, 사실 그냥 너무 어린 앤데 그냥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차라리 진실되게 나중에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얘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.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문제는 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이 남자가 나한테 이만큼 매진할 줄 몰랐고 근데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남편이 너무 생각 외지 않게 빨리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부적을 한다던가 비방을 하더라도 쉽게 돌리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. 사람 마음에 이게 돌리는 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. 뭐 처방이나 어떤 그런 걸 해드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100% 이게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. 아직 이별수도 안 들었고 이 남자의 마음이 언니한테 와 있는 게 거의 100%예요. 언니를 안 보면 불안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칠 것 같거든요. 이 사람 심적으로 봤을 때는. 그러니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제가 볼때 있거든요. 그런 막바지기에 돌발 상황까지는 안갈수 있도록 최대한 눌려는 가겠지만 이 사람이 딱 떨어지겠다 이렇게 말을 안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조율을 잘해야 될것 같아. 일단 처방이라도 조금은 하셔야 될 거야. 이 사람 마음을 조금 추스릴 수 있도록, 뭔가에 조금, 그런 거는 조금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은 집안에 분란이 나기 때문에, 남편이 좀 착하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남편이 착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차라리 남편한테 오히려, 이거 뭐 이래서 이래도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아니야 니는 그럼 그 남자한테 가난 너랑 못 살겠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은 부적이나 어떠한 것들 좀 비방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돼야지 강압적이 뛰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은 더 만나줘야 돼 조금 더 만나주고 조금 더 끌고 가다가 이별수가 들었을 때 조금 더 달래고 눌려서 가야 되지. 지금 당장에 내가 전화 안 받고 안 보고 이러기는 힘들 거예요. 근데 남편이 돌아오니까 밖에서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. 일단은 그렇게 해봅시다. 그렇게 하면서 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처방도 해가면서, 기도도 좀 해드려가면서,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하나하나씩 풀어야 되지. 하루아침 뭔가가 이거 굿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. 뭐 굿한다고 뭐턱 떨어지고, 이것도 아니에요. 사람이 마음이 지금 다와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해줬는갑다, 언니가. 너무 잘해줬. 그리고 이게 총각인데다가 35살 때부터 40살, 5년 정도를 거의 내 여자다 하고 손가락도 너무 잘 맞으니까 이 남자는 나이 개입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랑을 다 줬거든 내가 볼 때는 마음을 싹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떼기는 조금 지금 이제 힘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나씩 정리를 잘 해가야 될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 내가 내 목숨 끊고 나 죽을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말 할걸요 지금도 아직 그런 얘기까지 제가 안 했거든요. 아니 이 남자가 말이야 나한테 없으면 죽는다면서 못 산다면서 그런 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? 네.